안녕하세요. 백혈병환의 TV 이은영입니다. 안기종입니다. 오늘 백혈병환의 TV에서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그간의 치료 방법, 약, 뭐 이런 식의 말씀만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간에 해왔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도 드릴 겸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멈췄어요.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릴 겸 오늘 클린 시네마라는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아니 뭐 상담해봐서 알겠지. 우리가 주로 보면 투병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치료 끝나면 뭐 하고 싶냐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. 뭐 주로 어떤 답변들이 주로 많아요? 아, 저한테는 여행? 여행이죠, 그렇죠. 기대하지 않은 답이죠?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나왔던 그 답변 중에 하나가 가족들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 보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얘기도 하죠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화 볼 시간이 있고 영화 볼 비용이 있고 같이 갈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 백혈병을 치료받고 있는 환우분들은 환자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. 항암 치료하고 졸부세포 이식 바람에 면역력이 맞습니다. 떨어져서 네. 쉽게 감염돼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감염이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는 거 사실 엄두도 못 내는 네. 거죠. 사람들이 대중이 많은 곳에선 힘들고 특히 또 좀 밀폐된 영화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렇죠. 편이죠. 그 사실은 백혈병 환자들이 병실에도 있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원하고 난 뒤에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이제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그 조그만한 노트북 컴퓨터에 보든지 요즘은 최근에는 또 이렇게 뭐 메가 TV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낫지만 하지만 항상 이제 이 로망이 뭐냐 대형 스크린에 뭐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에 그다음에 그 팝콘에 콜라 아니면 주스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사실은 어찌 보면 투병 중인 환자들이 더 그런 갈급함이 사실 있을 것 같아서 좀 백혈병이라는 특별한 그냥 특별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질환을 투병을 하는 시간도 길고 앓다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. 아 이게 행복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과 함께 말씀하신 그렇죠. 대로 지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해보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기대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불가능하잖아요. 영화관이라는 곳이 워낙 큰 곳이고 거기 어떻게 환자가 습득하겠어. 근데 이 전문가들하고 좀 계속 많이 만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관이 좀 작고 그리고 네. 그 영화관의 객석에 사람만 적으면 불가능하지 않다. 사회공헌 기업에서 사실은 그 영화관을 통째로 네. 무균 작업을 한 거죠. 상영 2시간 전에 2시간 전까지 와서 무균 작업을 해주고 좌석도 다 이렇게 소독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설치하고 2회 정도 상영하고 저는 지금도 그때 라운지도에 같이 환자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또 영화관에 가서 또 영화 볼 때 아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그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아백혈병 이제 네. 있잖아. 태어나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족 엄마 아빠 같이 갔다고. 아, 네. 소아는 치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친구가 8살인가 7살이었는데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왔었다는 그러한 리뷰도 있었죠. 근데 이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좀 중단이 돼가지고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. 왜냐하면 영화관도 이제 한 석당 3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30석이면 90만 원이면 200은 180만 원이죠. 무균이 작업하는 게 한 2,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. 한 1회 할 때마다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니까 그 소위 이제 백혈병 환자 가족 한 60명을 초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이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은 비용이었는데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재정만 좀 확보되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네 저희가 오늘 백혈병환의 TV에서 이 클린 시네마를 주제로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이 족은 저희가 봤을 땐 참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
좀 일상의 심도 드리고 가족 간의 또 돈독한 그 투병과 간병에 지쳤던 분들이시잖아요. 그렇죠. 잠시나마 잊고 영화관에서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중단됐어요.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획 의도에 기획 취지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면 기업체도 좋고요. 이러한 사업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클린시네마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치의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이러한 소규모 극장이지만 영화관이지만 제가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에 대한 확인을 받고 저희가 오시도록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그 클린시네마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들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위 백혈병 환자의 현재 처음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 환자나 가족을 아는 되게 좋은 한 통로였던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네.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. 그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이 클린시네마를 다시 시작한다 할 때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혹시 현재 투병 중인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곧 이제 클린시네마 오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빨리 치료 잘 돼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다시 좋겠습니다. 다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백혈병 한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